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사영단어 첫 번째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그한달 동안 이 정말 바쁜 시간이 될 건데요. 저로서는 단거리 경주한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강의 목표, 두 번째 활용 방법 두 가지 설명드리고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사 신문이나 뉴스 등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단어들을 1,000번까지 모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1,000개라고 보기 어렵고 훨씬 많습니다. 단어 하나가 보통 다른 단어들이랑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파생돼서 형용사나 명사로 바뀌었을 때 의미가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어 하나당 작게는 두세 개, 많게는 세네 개 이상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철저하게 여러분 익힌다고 하면은 적게는 1,500개에서 크게 많게는 2,000개까지 다룰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다룬다는 것하고 본인 것이 된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 철저하게만 하신다면 2,000개가 가까운 단어를 여러분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단어라고 하는 것은 맥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어만 외우게 돼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맥락 내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당장 몇 개월, 최소 5, 6개월 이상 정도가 돼야지 천 몇백 개를 다룰 수가 있는데 그 5, 6개월 정도 안에 여러 가지 단어를 다루기엔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는 진도가 더디 나가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한달 안에 최대한 많은 어휘를 섭렵해서 이제 영어로 우리가 맥락을 접하려고 할때 훨씬 부담이 덜하도록 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고안한 강의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한 달이 끝났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따라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기사를 보거나 어떤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전보다는 좀 수월하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두 번째 활용 방법인데요. 시사 영단어 1000은 근본적으로 복습 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사 영단어 1000에 목을 매지 마시고 다른 주가 하는 게 있고 이거는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 위주의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오기 전에 미리 예습할 필요가 없어요.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합니다. 그리고 복습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먼저 수업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필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근을 설명하기도 할 거고요. 아니면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드리기도 할 거고 예문을 더 드리기도 할 거고요. 가능한 한국어 대응을 드리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기억하기 좋게 말씀드리면 필기를 잘 하셔야 돼요. 필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복습하는데 복습할 때 방법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교재 편집이 보면은 한쪽에 단어가 있고 한쪽에 요게 돼 있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가리고 보셔야 돼요. 가리고 요 단어만 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잘 기억이 나는지 그걸 꼭 확인하세요. 확인을 했을 때좀 확실히 기억 안 나고 헷갈린다. 혹은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 여기 번호 밑에다가 점을 찍으세요. 번호 밑에 점을 한번 찍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내용들 읽어보면은 내용이 다가오겠죠. 오케이? 근데 내용이 다가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발음 기호하고 강세를 보고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예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문은 꼭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를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예문을 드리기도 할 텐데. 그럼 필기할 때는 지금 각 단어 밑에 공란 세 줄이 남겨져 있죠. 거기다가 필기를 하시고 확인할 때는 가능한 한 왼쪽에 보이지 않게 오른쪽에 몰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 찍는 것까지 하고 나서 중복해서 연습하면 되는 건데요. 중복해서 연습하라는 것은 하루에 볼 때는 이제 하루 복습할 때는 처음에 첫날에는 복습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거예요. 다른 단어가 많지 않으니까. 두 번째 볼 때도 답은 두 번째 보면 막 처음 첫날 50개 했고 두 번째 날 70개 했어요. 그러면 120개가 되겠죠. 그럼 시간이 좀더 걸리겠죠. 보통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갔는데 맨날 앞에 것 같아 볼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한세 강의 정도 치를 복습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세 강의 정도 치를 복습하라는 얘기는 1, 2, 3강 끝나면 3강 끝날 때까지는 복습할 때세 개를 다 하시는 거예요. 4강이 지났어요. 그럼 4강 되게 되면은 2, 3, 4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강이 되면은 3, 4, 5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씩 볼수 있을까요? 세 번씩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이 나중에 세 개가 찍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놈들은 진짜 안 외워진 애들이에요.
나중에 요들만 모아서 외우면 돼요. 그렇게 해서 총 16번의 강의,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중간에 5분 정도 쉴 건데요. 시간으로 따지면 32시간의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세 번씩 끝날 때쯤 되면 다 보게 될 거고, 점 찍은 것만 나중에 또 외우면 되는 겁니다. 1번, Abject 들어보셨나요? Abject 거기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면요, 엄청 심한 거예요, 정도가. 그런데 이게 잘 어울리는 놈이 몇개 없어요. Failure 아니면 Poverty예요. 거기 써 있죠? Poverty만 써 있나요? 네, 주로 Poverty만 쓰임이라고 했는데 Failure도 씁니다. 그러면 Abject Failure, Abject Poverty는 뭐냐면 엄청나게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극빈이라고 할때 그게 해당하는 단어고요. Failure라고 할때 Abject라고 쓰게 되면 실패하는데,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완전 실패한 겁니다. 100% 실패한 거예요. 비교적 포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Abject라는 형용사는 다른 형태로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문 볼게요. Half a foreigner married to Korean man. 그러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 외국인 여성 가운데 절반이 극빈 속에 살고 있다. 극빈. 예, 두 가지 failure하고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Abomination이라는 말의 동사가 뭘까요? Abominate. Abominate. 발음 꼭할줄 알아야 돼요. Abominate 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Hate이라는 단어의 격이 확 올라간 거예요. Abominate. 그런데 매우 싫어한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싫어하고 혐오하는 겁니다. 상당히 포멀한 단어예요. 그러면은 이 Abominate의 명사 형태가 Abomination인데요. 이 Abomination은 두 가지로 변형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엄청 싫어함, 혐오라고 하는 Hatred의 의미가 될수 있어요. 이거는 감정이죠. 그런데 이게 Abomination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혐오할 만한 대상물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혐오할 만한 대상물. 그러면 예를 들어서 Cockroaches, 오늘 아침에 이제 두 마리 잡았는데 화장실에서. 너무 공사하면은 숨어있던 놈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죠. Cockroaches are an abomination. 그러면 정말 혐오할 만한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